소치 동계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소치 시간입니다. 강원도 평창, 강릉 등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내 시군이 소치에서 활발하게 올림픽 개최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데요. 러시아 현지에서 평창 조직위원회 이병남 조정관이 전해왔습니다. 네,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저희 그 평창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개최 시군인 평창 강릉 정선 그 올림픽 전담하는 부서와 올림픽 전담 부서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들의 인력들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. IOC와 그 소치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옵저버 프로그램도 참가하고 있고 저희 그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그 셀프 옵저베이션 프로그램에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 경기장 그다음에 운영 부역 이런 데 그 참가해서 동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그런 기술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. 이번 그 소치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운영과 관계된 인력들을 그 소치 시내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걸쳐서 또 각 그 경기마다 전문가 전문적인 그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경기 운영 요원들을 뽑아서 대회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. 이게 특히 이제 러시아도 저희 한국처럼 그 어떤 그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영어라든가 불어 그런 어떤 외국어 능력을 갖춘 운영 요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도 그 크게 배울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병남 대회기획조정관이었습니다.